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예, 거기 있는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문자는 따옴표로 시작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장식 같은 거니까 혹시 얘기가 많아지면 너무 부담스럽지 마시고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 한번 숫자, 문자라는 걸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옴표로 묶여 있는 10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데이터일까요? 다른 데이터일까요? 결론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앞에 있는 10은 숫자 10이에요. 밑에 있는 10은 문자 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10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우리처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운데 놓고 5를 해보죠.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5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put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5.rb 파일입니다. 파일의 이름은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15, 두 번째는 105가 나왔습니다. 즉, 얘의 결과는 15고 얘의 결과는 105였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 있는 이 더하기의 비밀입니다. 이 더하기. 자, 이 더하기는 똑같이 더하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정보가 숫자냐 또는 앞에 있는 정보가 문자 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달라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은 더하기 빼기, 사친 연산에서 사용하는 이 산술 연산자에 있는 더하기 연산자이고요. 플러스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문자와 문자를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위에 있는 것은 숫자와 숫자를 더하는 것, 밑에 있는 것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한 결과는 그냥 그대로 쭉 쓰는 것이고 숫자와 숫자를 더한 거는 15가 된다는 것이죠. 즉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한다. 완전히 다르게 그 데이터들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숫자 데이터 타입이 있고 문자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 데이터 타입과 문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배운 겁니다. 두 가지 데이터 형식을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배워나갈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print 10 더하기 5와 print 10 더하기 5를 파이썬에서도 한번 실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번 영상은 좀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숫자는 숫자 데이터 타입, 문자는 문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이라고 적혀있고 뒤에 소수점이 없는 거는 우리가 정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단은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